여기는 이시가키 섬. 오늘은 배를 타고 타케토미 섬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타케토미 섬은 이시가키 섬에서 배로 약 20분 정도 걸리며 중요 전통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오키나와의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여유롭게 섬을 둘러보는데 마을 전체가 주홍빛 지붕의 집과 돌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모두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집들이라 이전에 오키나와 본섬에서 갔었던 옛 가옥을 전시해둔 유큐 무라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을을 둘러보며 이동할 첫 목적지는 카이지 해변입니다. 해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자전거는 해변 주변의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했어요.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에 별 모양 모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별모래의 정체에 대해서는 반전이 있었는데요. 아메바형 원생 동물인 유공충의 껍질이라고 합니다. 콘도이 해변은 타케토미 섬에서 유일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해안이라고 하는데요. 새하얀 모래사장과 투명한 하늘색 바다의 광경이 정말 예뻤어요. 얕은 물에 비중이 많아서 다리를 담그고 꽤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물소를 만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파케토미 섬에선 자전거뿐만 아니라 물소차를 타고 섬 내를 돌 수 있었어요.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은 물소차를 타고 느긋하게 구경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엔 다양한 오키나와 향토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요. 연골 소키소바와 라프티동을 시켜봤어요. 연골 소키소바는 연골을 포함한 삶은 돼지고기가 들어간 오키나와 소바인데 연골의 씹는 맛도 좋았고 돼지고기 자체도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국물 맛은 오키나와 소바의 일반적인 특징인 맑은 국물의 맛이었어요. 라프티동은 미니 야에야마 소바와 같이 주셨는데요. 라프티는 아와머리, 간장, 흑설탕 등으로 달콤하게 맛을 낸 돼지고기입니다. 중국 요리인 동파육과 약간 비슷한 맛이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메뉴 중에서는 연골 소키소바를 좀 더 추천하고 싶네요.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나고미의 탑이라는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예전에는 전망대 끝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했는데요. 노후화 때문에 2016년 이후로는 아카야마라고 써있는 곳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타케토미 섬 마을과 해변. 평화롭고 느긋한 섬 분위기를 즐기기에 정말 좋았는데요. 타케토미 섬의 느낌을 AI 그림으로 생성해봤습니다. 네 가지 그림 중에 오른쪽 상단의 그림이 제일 자연스러워서 업스케일링 시켰어요. 그리고 그림 속 여성의 저를 투영시키고 싶어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제가 입었던 빨간 원피스로 여성의 옷을 수정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카이지 해변의 별모래를 바람에 흩날리는 별처럼 표현해서 마무리했습니다.